해운대 경제인협의회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23일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경제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순원 구청장을 초청해 민선 7기 해운대 구정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해운대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교수와 연구원 등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발전하는 해운대를 위해서 하드웨어만 성장하는 해운대를 소프트웨어적 성격 그리고 해운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모임으로서 그동안 10년간 34회나 되는 경제인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커버 못한 해운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발췌해서 그쪽 논제를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계속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경제인협의회 산하 경제인 포럼은 조찬 세미나를 통해 해운대 지역 경제인, 주민들과 함께 해운대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